맨인 CCTV 시즌 4 빗길 사고편. 본 영상은 사고 영상이 포함되어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여러분은 비가 올 때 어떻게 운전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미끄러운 노면과 흐려지는 시야 탓에 아찔했던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텐데요. 한국도로공사에서 빗길 운전 사고 영상을 모아봤습니다. 어느 고속도로입니다. 차가 미끄러지더니 아하, 부딪혀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달려오던 차량이 방향을 잃었는데요. 결국 옆에 있는 트럭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빗길 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은데요. 하지만 최근 3년간 빗길 고속도로에서의 치사율은 7.8%로 전체 사고 치사율의 약 1.7배에 달합니다. 이렇듯 빗길 운전이 위험한 이유는 평소보다 시야 확보가 어렵고 타이어와 노면 사이의 마찰력 감소로 차량 제동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을 함께 보시죠. 달리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브레이크 등이 여러 번 들어오지만 가드레일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탱크로리 부분이 멈추지 않아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빗길 사고 예방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최고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을 감속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시야 확보와 주변 운전자들이 차량을 인식하기 쉽게 낮에도 전조등을 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수막 현상 방지를 위해 타이어 트레드 깊이를 미리 확인하고 적정 공기압을 맞추는 등 주기적인 차량 점검도 중요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 전광표지에 안전운전 안내 문구를, 취약 구간에는 가변속도 제한 시스템을 도입해 기상 상황에 맞는 제한 속도와 안내 문구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빗길 운전, 사전 차량 점검과 주행 속도 감소로 나와 사랑하는 가족, 이웃을 지킬 수 있습니다.